오늘은 항균력과 마취작용이 우수한 떼죽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떼죽나무는 국내 중부 이남의 산야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5월에 백색의 많은 꽃이 아래쪽을 향하여 피게 됩니다. 꽃받침의 모양이 마치 종을 닮았다고 해 일부 지방에서는 흔히 종꽃이라 하고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때로 죽는다고 해 떼죽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지성 식물이지만 반음지 조건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며 추위와 건조에도 잘 견디고 토양을 가리지 않고 공해에도 무척 강한 식물입니다. 꽃은 매우 아름답고 일시에 많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관상 가치가 높아 가로수와 공원수 및 조경수로서 자생수종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떼죽나무는 꽃을 포함 전초에는 에고사포닌과 몇 종의 알카로이드 유독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을 마비시키고 동물에게는 소량만 먹여도 치명상을 입히게 되니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한약명은 매마등이라 하고 약간 맵고 따뜻하며 간과 폐, 심장에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효능에는 골절상과 타박상, 풍습성 관절염, 신경통, 통풍 등의 천연진통제로 이용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정신성 흥분제나 각성제로 이용할 정도입니다. 또한 쥐가 내리거나 정맥이 갑자기 부풀어 올라 꽈리 형태의 혈관성 정맥류에 문제가 생길 때 먹게 되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은 향이 진하면서 수면 마취에 효과가 있어 밤과 새벽에 잠을 잘 청하지 못하는 불면증의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5월에 꽃을 채취해서 건조시킨 다음 차로 한 잔씩 달여 마시면 불면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g이야 또는 꽃송이 몇 개 정도 넣고 소량씩 달여 마시면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현기증이 따르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다음 강원대학교에서 떼죽나무 추출물로 항암 활성을 알아본 실험에서 암세포 생육화 활성에 대한 선택적 사멸 또는 고농도에서 모두 1.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위별로 수피와 목부, 잎 또는 꽃에서 각각 72, 186, 200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떼죽나무는 모든 부위에서 암세포에 대한 선택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세포의 종양괴사인자 세포 독성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간암세포에서 높은 생육억제하 활성과 선택적 사멸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수피 부위에서 가장 높은 간암 활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떼죽나무는 수피와 목부, 잎의 순으로 항암 활성 및 면역 조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한국생약학회의 남성 전립선암에 미치는 항증식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열매에서 가장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전립선암에는 건조된 떼죽 열매 3-5g 정도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이시면 해독이 되고 열매를 갈아서 환이나 산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국내 약물학회에서는 떼죽나무 리그난 성분에서 몇몇 사람 병원균주에 대해 에너지 비의존적 방식으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세포막 활성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졌지만 결론적으로 세포막의 파열 메커니즘을 통해 항균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병원균 생장 억제 및 사멸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 항증식 활성 억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열매에는 세포 독성이 매우 강해서 전신 마비 증상이 일어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 내복 시에는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떼죽나무 잎은 방부 효과가 있어 물에 넣어두면 몇 달이 지나도 쉽게 상하지가 않고 오히려 정화가 되어 물맛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 밖에 편두통과 체내 수별을 제거해주고 마른 기침과 잔뜩 낀 가래 구충제 및 독충에게 물렸을 때 해독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떼죽나무는 꽃을 포함 잎과 열매, 수피, 뿌리의 모든 부분을 각 계절별에 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꽃은 지금 이 시기에 채취해서 사용하면 되고 열매는 가을에 익는 대로 채취해 햇볕에 건조시켜 사용하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3g 정도를 물에 달여 식후에 한 잔씩 복용하시면 되고 효과가 미비할 때는 조금 더 첨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꽃차는 일정한 수준으로 세포수를 유지하고 면역세포의 생육 및 생존을 연장시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떼죽나무는 꽃뿐만 아니라 모든 전초에는 동물이나 물고기를 순식간에 마취시킬 정도의 물질이 작용하니 용량을 잘 지켜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량을 초과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복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으니 병증이 치유가 되면 복용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위장이 약하거나 체질이 허약한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고 먼저 전문가 상담 후에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